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원한 바람과 동시에 또 습기가 적은 건조한 계절인데요. 요즘 제일 주의해야 할 게 바로 화재죠. 오늘은 소방의 날입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 생활 속의 작은 부주의를 살펴보고 안전수칙을 실천하고 또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첫 소식은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세계 지질공원 무등산에서는 지오빌리지라는 특별한 마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등산에서 난 재료로 만든 비빔밥, 북구미 등 맛있는 밥상도 만나볼 수 있는 지오트레일, 지금 만나보시죠. 8,700만 년 지구의 역사를 품은 무등산.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사람들의 이야기. 화창한 가을, 무등산 국립공원을 찾았습니다. 광주, 담양, 화순의 지질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오늘 무슨 재밌는 일이 열리나 봐요. 우리가 이제 유네스코 무등산 세계 지질공원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학술적인 가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지역 사람들 잘 뭉치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매개를 만드느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오 트레일은 지질학적인 그 의미를 배경을 두고 하는 트레일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지질학적인 명소도 있고 식당이라든가 그다음 지오 빌리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겪어서 가기 때문에 어찌든 보면은 하나의 유네스코가 원하는 그런 그 세계 지질공원에 맞는 지오 트레일이죠. 일부러 가지 않아도 멀리 가지 않아도 떠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 자원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가꿔야 되는지 이런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참여하게 됐습니다. 2018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무등산. 올해 말 재인증을 앞두고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겠죠. 첫 순서는 무등산 품에 안긴 광주 금곡마을. 낮은 담벼락과 아기자기한 벽화. 계절을 알리는 풍성한 자연과 맑은 물이 눈에 띄네요. 여러분들이 오신 이곳은 어머니 품과 같은 그런 포근하고 편안한 무등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금곡마을이라는 곳이고요. 한 60가구 정도 살고 있고 와서 이렇게 힐링하는 시간들 되시면서 올해도 재인증이 되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마을을 구경하기 전에 무등산도 식후경이겠죠? 오랜만에 열린 잔치에 마을 사람들의 손길도 분주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비빔밥이지만 이곳에도 금곡마을의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오직 무등산에서만 나고 자라는 무등산 수박. 일반 수박과는 조금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는 금곡마을의 보물이 바로 그 비법입니다. 장아찌, 고추장 모두 무등산 수박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한 상에 무등산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이런 음식은 먹기 전 인증샷은 필수. 이렇게 여러 가지 무등산에서 나는 재료들로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울려서 드리니까 또 고추장이 특히 수박을 갈아 넣는 고추장으로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맛있게 보이네요. 정말 맛있겠어요. 이 비빔밥의 의미는 광주 담양 화순 지역의 저희 지질공원의 화합을 위한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비빔밥인 것 같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나니 더욱 맛있게 느껴집니다. 무등산의 맛을 느꼈다면 이번엔 멋을 느낄 차례. 오늘 여러분이 찾아오신 곳은 조선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한 150에서 200여 년 동안 그 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 분청사기를 구웠던 가마터가 있는 곳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기록돼 있는 충효동 도요지. 문헌으로만 전해지다 1963년 광주에서 발견됐는데요. 번조실과 굴뚝실은 물론 많은 분청사기가 발견돼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500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훌륭한 보존 상태. 하지만 이 유물들이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광주 무등산 형성되면서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그런 암석, 이런 암석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부서져서 흙가루가 됐겠죠. 그런 흙들을 채취를 해다가 이 주변에서 도자기를 만든 겁니다. 평범한 흙이 아닌 무등산의 흙으로 빚은 그릇들. 그 가치를 알고 나니 더욱 귀하게 느껴지는데요. 임금님에게 진상할 만큼 아름답고 정교한 무늬를 가진 분청사기. 땅에 사람이 더해져 만들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오빌리지는 이렇게 무등산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담양으로 자리를 옮겨볼까요? 이 무동마을이 특별한 이유는 최근 지오빌리지에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커다란 당산나무가 눈에 띄는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저희 무동리는 1650년경에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당산나무가 주민들이 살면서 아마 그때 심어가지고 지금 현재 수령이 370년이 넘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무등산의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백두대간 호남정맥 남쪽 산자락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저희 마을에 오신 분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골목골목 이끼 낀 돌담이 소담한 동네. 그냥 구경만 하면 재미가 없겠죠? 잘 익은 대추를 하나 먹어봅니다. 한 개 반만 드세요. 한 개 반. 인심이 이렇게 좋으셔가지고. 트레일 할 때 이런 거 따먹는 재미가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쏠쏠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 마을에 있는 집을 이렇게 안을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꽃이 다양한 꽃들이 그 계획적으로 이렇게 심어져 있는 듯 하면서도 자연스러움이 너무 아름다워요. 무동마을의 또 다른 자랑거리. 이번에는 약간의 등산이 필요한 곳인데요. 이 산의 끝에는 또 어떤 명소가 숨어 있을까요? 바로 신의 돌기둥이라고 불리는 주상절리 신선대입니다. 등산은 조금 힘들었지만 멋진 풍경을 보니 올라오길 잘한 것 같죠? 여기 신선대에서 바로 보면 저기가 무등산, 저희 마을에서 보는 무등산 상봉. 여기 숲이 우거져 있는 저 편백님입니다. 편백님. 예쁜 배경으로 사진 한 장 남겨야겠죠? 멋진 풍경에 포즈도 미소도 절로 나오네요. 이 신선대에서 무등산 정상 천왕봉을 바라보는 기분이 정말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무등의 그 넓이와 그 높이와 어떤 그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감입니다. 참 오늘 잘 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산입니다. 와, 와. 아, 진짜 올라온 보름이 있어요. 올 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 맛에 등반을 한가 봐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신선대 늘 보고 싶었던 데인데 쉽게 못 올라왔는데 오늘 정말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담양에는 신선대 올라왔더니 이렇게 농선도 예쁘고 아름답고 너무 나무도 예쁜데요. 제가 신선이 된 것 같습니다. 담양만큼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곳 화순 지동마을인데요. 벌써 지오트레일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아쉬운 만큼 마을 곳곳을 세심하게 들여다봐야죠. 낚시를 했던 연못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왜 이거 지도냐면 9월도 그냥 모지장 해갖고 지동. 그래서 옛날 유래가 지동마을로. 여기 하루 이쁘죠? 정말 다른 지역보다도 내가 보기에는 여기 우리 지동마을 하늘이 더 훨씬 그렇게 이쁘게 해줘. 한옥만큼 자랑스러운 지동마을의 명소 바로 고인돌 보호각인데요. 여기 내가 산을 건지만 그걸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도 상상도 못했죠. 이 파는 과정에 제가 돌을 걷어내고 이게 다 이게 파다 보니까 이 돌 모델이 나온 것이에요. 그저 마을에 있는 큰 돌덩인 줄 알았더니 선조들의 생활이 깃들어 있는 중요한 유물이었네요. 무덤 속에서는 다양한 도구도 발견됐는데요. 가락바퀴부터 청동 거울까지 그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는 또 얼마나 많은 지질 자원들이 숨어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화순 고인돌 유적지를 찾았습니다. 무등산의 지질 명소이자 그 자체로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인데요. 이런 고인돌 유적이 가치 있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자, 여기가 감태바위 채소장입니다. 이 홈이 피암의 흔적입니다. 피암이란 말은 뜨거운 상태에서 짓눌러서 화산재와 다른 암석들이 녹아서 납작해졌고 그 납작해진 돌이 빠져나와서 이렇게 흔적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질학자분들은 이걸 흔적을 보고 피암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채석의 흔적을 찾기 위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밑에 보면 지금 채석한 흔적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이기는 좀 힘들고요. 이쪽에 보면 이렇게 채석한 흔적들이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깨고 뜯어내고 당시 채석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선조들은 이곳에서 돌을 옮겨 무덤을 만들었겠죠. 도구랄 것이 좋은 것들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했을까. 우리 선조들의 지혜에 놀랐고요. 전남 광주에 이곳에 많은 문화가 발달했었고 당시 풍족하게 살았었구나.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 걸로 남아있구나. 그래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트레일 마지막 순서는 지동마을 음식 만들기. 꿈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제사상을 올 때 밑에다 떡 넣고 또 이렇게 잠길 때 제일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우찌지. 제일 위에다가 올려요, 제사상에. 그래서 우찌지라고 합니다. 평범한 빈대떡이어도 오래도록 먹고 즐긴 게 마을의 대표 음식 아니겠어요? 함께 모여 만드니 명절 느낌도 나네요. 본 적도 없고 오늘 처음이시죠? 한 번이라도 봤으면 내가 잘할 거인데. 제일 맛있는 것은 주방에서 먼저 먹어요. 먼저 먹고 손주도 주고 서방님도 주고 자식도 주고 뭐 내가 먼저 먹어보고. 저 엄마 생각했어요. 할머니도 생각나고요. 어렸을 때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이 꿈이 음식이 항상 있었는데 그냥 쉽게 편하게 먹었던 것 같은데 저분은 굉장히 어렵네요. 어렵게 완성한 만큼 맛도 좋은 북구미. 직접 만들어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무등산의 재료와 사람이 담긴 그야말로 지호의 결정체.
그냥 음식이 아닌 무등산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마을에서 굳굳하게 마을을 지켰던 우리 어머님들의 손맛을 알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지질공원으로 널리 홍보하고 이게 오래오래 가서 저희 후손들에게도 계속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화순에서는 그런 돌문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적벽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룡 화석지 그다음에 도곡 있는 효살리 이런 지역에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정말 좋은 그 문화적 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또는 유네스코 등재가 된다라고 해도 지역민들이 공감을 못하면 좀 아쉽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학술단체 또는 그 지자체에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정말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권에는 지질 명소가 20개 있습니다. 이 지질 명소를 잘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이 지질 명소를 널리 알려서 관광을 활성화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을 주고 또한 학생들에게는 이것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켜켜이 쌓아온 무등산과 우리의 이야기. 매일 밟는 땅이지만 그 역사를 알고 나면 더 특별해지는데요. 무등산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곳, 무등산권 세계 지질공원입니다.다음 소식은 부산입니다. 부산에 가면 산복도로가 있어요. 한국전쟁 당시에 전국의 피난민이 모여들면서 산비탈에 집을 지어 자연스럽게 마을이 형성됐다고 하는데요. 그 산복도로의 숨은 이야기 함께 들어가 보시죠. 박미가 씨, 지금 이렇게 쫙 보이는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그때 저기 머리 왔던데 갔던데. 비싸죠? 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전쟁 당시에 부산이 피난수도였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산 중턱에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마을이 형성이 됐어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거든요. 저희는 이 뒤에 오늘 숨은 뒷 이야기를 만나볼 겁니다. 어때? 숨은가 찾으러 가실 분? 알았어. 힘 넘친다. 갑시다. 오늘 많이 걸어야 돼. 알았어. Let's go. 산복도로 곳곳에 우리가 몰랐던 숨은 이야기를 찾아왔습니다. 여행 함께 가시죠. 와, 대박이다. 경사 뭐야? 이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나 몇 개인지 알아요? 몰라. 계단이 몇 개인지 내가 문제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생각하는 거야. 168개 계단이에요. 근데 경사가 45도 같고. 어마어마하지. 이거 하늘로 가는 것 같던데? 사람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늘 계단이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옛날에 우리 부두 노동자들이 일을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이 이 길이었대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 계단을 타야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거고. 안녕하세요. 하늘에서 네. 내려오는 게요? 맞아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미야 씨. 아니, 웬 동물이 걸어가고 있어, 그냥. 근데 계단이 되게 아기자기하고 되게 예쁘다, 그죠? 얘들아, 빨리. 뭐야? 저 뭐야? 저. 다 올라온다. 이거 뭐야? 올라온다. 얘도 올라갈 수 있네. 아, 나 몰랐네. 고지가 눈앞에 보인다. 끝이 눈앞에 보인다. 20. 왔다. 28. 왔다. 우와. 아, 너무 좋다. 쟤 급히 사는 거 아니야? 와. 옛날 사람 지금 음식 대단하다고 지금 제가 가는 게 안 하는 거야. 아, 진짜 완전 생각하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냥 들어오는 것도 되게 힘드는데. 옛날 사람 지금 무거운 것도 돌고 들어왔다니까? 그러니까요. 아,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물 떠다가 오는 걸 어떻게 하는 겨? 야,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신기한 건
지금 여기가 너무나도 높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기 위에 또 길이 있고 또 집이 있어요. 이게 바로 삼복도로인 거죠. 와, 우체통 있다. 이거 저 뭐요? 비현진아. 행복.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이요. 그러면 안녕. 단미가 씨는 사랑하는 게 행복해요? 사랑받는 게 행복해요? 내가 난 받는 게 행복해. 그쵸, 정말 받는 게 행복해. 그래서 우리 이런 시를 못 써. 이렇게 이기적이라서 우리 시를 못 써. 유치원 이 선생님께서 여기 경남여고의 교장선생님이셨대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예술이랑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이 우체통을 세운 거래.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들로 넘쳐나는 초량 이바구기를 넘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삶들이 펼쳐질까요? 우리 이 아파트에 왜 온지 알아요? 옛날 건물로 보이는데. 아, 맞아. 정답이지. 아, 진짜? 이 오래된 아파트와 그에 얽힌 이야기를 해주실 분이 있다 해가지고 여기가 온 건데. 여기가 이제 힌트를 좀 주자면 삼복도로를 기억하는 미술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미술관. 특별한 공간이죠. 오, 예, 안녕하세요. 이런 공간이 있다고요? 제가 20대 때 부산에 처음 와서 살았던 부모님하고 살았던 집이에요. 그런 어떤 추억들이 서려 있는 곳이고 제가 이제 이 갤러리를 2017년에 만들었는데 그 사진 작가들이 특히 다큐멘터리 작업하시는 작가님들이 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잘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비좁지만은 그래도 여리가 있는 작가라면 이 공간에서 충분히 자기의 작업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아지랭이가 피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네. 아, 저 이거 보려고 계속 이러고 있었거든요. 네, 네, 네. 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밑에를, 네, 밑에를 보면 목욕탕에서 우리가 살짝 훔쳐보는 듯한. 그렇죠, 그렇죠. 약간 네. 이렇게. 네. 아, 재밌네요. 네. 작가의 아이디어가 대단하죠. 부산의 변화를 위에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또 선생님들하고 관람객들이 와서 그러한 곳들을 보고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재미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의미가 깊은 공간이었습니다. 아니, 저희 초량에 가면은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는 분? 감자탕. 지금 날씨 춥다고 지금 먹고 싶은 거 이야기하는 거죠. 감자탕 아니죠. 초량 돼지갈비 골목을 찾았는데요. 부산의 이야기를 간직한 음식입니다. 괜찮다. 대박. 갈비집 진짜 많아요. 네, 이거 맞습니다. 보니까 골목길에 네. 왜 이렇게 많아요? 옛날부터 많이 있었다는데 정확한 적이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삼복도를 하신 분들이 부두에 많이 다니셨고 그분들이 이제 힘드시니까 퇴근하면 많이 오셔가지고 한 잔, 두 잔 드시다가 갈비집 한 집, 두 집 생겨나기 시작해가지고 많이 됐답니다. 이렇게 부산의 역사와 함께 맛있게 구워지는 초량 돼지갈비. 28년 동안의 특별한 비법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냄새만 맡더라도. 이거 저희가 구울게요. 아니요, 제가 다 구워드려요. 양념은 잘 타거든요. 네. 잘 타니까 손님들이 잘 태우셔, 잘 못 구워. 그래가지고 손님이 많을 때는 제가 막 뛰어다니면서 뒤집어주고 이래. 이 정성이 28년의 비법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맛있게 구워주신 돼지갈비 맛은요? 와, 할 말이 없어. 일단 첫 번째로 양념이 네. 정말 개운하고 맛있어요. 네. 정말 도톰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고기보다 두툼한 것이 입에 딱 들어왔을 때 뭔가 와구와구 먹을 수 있어. 너무 좋고 좋았어. 역시 여행은 뭐다? 음식이다. 그렇죠. 뼈부터 고기가 가장 맛있는 거거든요. 뼈부터 다리. 갈비냐면 뼈? 연한 갈비. 와. 이렇게 맛있게 즐겼다면 다시 떠나야겠죠. 굽이굽이 이어지는 이 삼복도로에서 부산의 역사와 마주했습니다. 아니, 저희가 오늘 삼복도로 여행하고 있는데 아미 비석 문화마을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쪽에 돌아보시면 지금 한 8개 정도가 박물관을 만들어놨어요. 당시 피난민들의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었는데요. 네. 어머머머 학생들이 썼던 것도 구해놨죠. 오, 우리 아가 이리 오너라 순이야 바둑이 달려라 달려라. 진짜 옛날에 생각 그대로다. 내가 배웠는 거하고 똑같네요.
아니 여기 뭐 김치를 담그나? 김치 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옛날에 여기 김치 담그셨습니까? 여기 김치 담근대요. 금방이라고. 김치 안 담그고. 아 김치 먹고 남에 담는 거지. 아 이제 이상한 얘기 하자. 회사 뭐예요? 혹시 이렇게 구겨진 거를 아 다리미로 다리미로 샀다 그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집에 집 가정집 집 가정집 밥상이에요. 엄마니 언니 앉아봐요. 나 먹는다. 오빠 듣기 전에 지금 먹지 마라. 그런 거 못 배우나? 못 배우나? 이게 우리 엄마한테 맞으냐고 이런 이런 식으로 와, 이거 봐봐. 오구. 여러분, 저는 이런 애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좀 그런데 이거 입에서 다 안 들어가겠다. 와, 진짜. 이게 진짜 저기 뭐 지금 부산의 역사가 또 하나 배웠네요. 와, 진짜 재밌어요.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여기 배울 게 진짜 많아요. 갤러리에서 작가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 이 아파트를 보면서 지금에서야 아파트 서 있는 걸 보면서 아파트 몇 평인지 아파트 무슨 아파트인지 막 서로 자랑하고 살지만 사실은 누구와 살 건지가 가장 중요했다며 옛날에 우리 삼복도로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 아까 저기 김치 담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기 기억만 여강 그거 저기 기억 많이 나왔지. 이렇게 또 하나의 문화를 배우는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뭐 요새 있는 애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담배아 씨 집에 요강 없어요? 없어. 요강 유행인데. 없어 없어. 집에 하나 놔드려? 아니 없어 비 없어. 자 이렇게 문화와 역사가 가득한 이곳 놀러와 부산이야. 부산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삼복도로 여행. 여러분도 떠나보세요. 친구는 간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아, 붕어빵이요. 떡볶이. 붕어빵. 아이들도 사랑하는 떡볶이, 김밥, 붕어빵. 쌀쌀해지는 가을이면 더 생각나는 내 사랑 김떡볶. 주말 아침 조용한 거리. 이제 뭘 좀 해볼까 기지개를 틀 법한 시간인데요. 단체 주문에 손놀림 바쁜 가게가 있었으니 그곳은 바로 김밥집. 먹을 때는 정말 눈 깜짝할 새 먹지만 김밥은 재료 준비에 손이 많이 가는 음식입니다. 아침에 오면 이제 당근이랑 다 익혀서 양념하고 이제 재료 준비하죠. 국수 끓이는 거는 3시간 정도 걸리고 김밥 재료 준비하는 데는 한 1시간이면. 숙달된 솜씨로 한꺼번에 여러 줄을 만드는 사장님. 속재료 푸짐하게 넣고 꾹꾹 말아주면 가을 소풍 야유회 인기 스타 김밥 완성입니다. 제 소신껏 하는 거 그 외에는 제가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조금 더 맛있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 싱싱한 재료로 만들면 다 맛있어요, 김밥은. 점심으로 김밥을 선택한 사람들의 주문으로 다시 한번 바빠지는데요. 지금 필요한 건 뭐다? 바로 스피드! 바빠도 이게 행복입니다. 그전에는 많이 들어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들어오다가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가을이다 보니까 소풍도 많이 가고 이게 현장학습도 다시 시작되고 하니까 가을에는 등산 야유회가 많아서 특히 단체 주문이 많다고 하는데요. 김밥만큼 간단하면서도 든든한 한 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끼 식사 대용으로 그냥 김밥만 없는 것 같아요. 휴일에 엄마 부담 줄여주는 김밥이다 보니 꼬마 손님들이 많은데요. 아이들 먹는 모습만 봐도 좋다고 한 사장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김밥과 라면의 환상조합. 아, 이때만큼은 아이들이 제일 부럽네요. 반찬과 밥을 한 번에 먹을 수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손에 안 묻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빠르게. 가을맞이 3대 간식 방문기. 두 번째 코스는 학교 앞 떡볶이입니다.
날이 추워져 옷깃을 여미게 되는 이때 매콤한 떡볶이는 배를 채우기보다 마음을 채워주는 간식 아닐까요? 학창 시절에는 이런 분식집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 생각하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목욕 재개한 떡과 어묵이 빨간 국물에 입수하고 고추장으로 덧발라주니 군침 도는 학교 앞 떡볶이가 완성됐습니다. 옛날 생각하면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계속 먹었던 학생들은 생각이 나서 오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옛날 생각나서 뭐 드시는 분들이 많죠. 거의 추억의 음식이잖아요. 떡볶이 옆에는 동창들이 있으니 바로 순대와 튀김 친구들입니다. 먹어도 먹어도 물리지 않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엄마가 해주는 것처럼 편안하게 그냥 옛날에는 500원 갖고 오면 진짜 한 컵으로 줬거든요. 그러면 그거 갖고 와서 막 먹고 행복하게 느꼈을 때 그때가 또 아, 이 떡볶이를 하기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손님과 농담도 편하게 주고받는 학교 앞 떡볶이집. 추억의 맛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매콤한 떡볶이 한 접시가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친절해. 서비스도 좋고 애기들이 와도 돈이 부족하다고 그래도 그냥 뭐 주고 너무 친절해. 항상 스마일 웃는 얼굴. 그러니까 막 와지게 되고 그냥 내 집까지 편해요.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이 집만의 매력 때문에 일부러 포장해서 가져가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냥 한번 옛날 생각하면서 다시 오고 싶은 추억의 집. 그리고 또 떡볶이, 옛날 떡볶이 한번 먹고 싶다 할 때 찾아오고 싶은 집. 그런지 그다음에 좀 편안하게 와서 먹을 수 있는지. 김떡붕 마지막 타자, 붕어빵 만나러 가보실까요? 아이들 발길에 이끌려간 곳은 맞습니다. 오매불만 기다렸던 붕어빵. 전 10년부터 지금 13년째예요. 13년 13번째 겨울 맞이가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음식이지만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 맛있다고 해주시는 분들, 매일 찾아주시는 분들, 애들. 그러니까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똑같은 재료라고 해도 사장님만의 13년 노하우가 깃든 비법으로 더 쫀쫀하게 맛을 낸다고 하니 손이 쉴 틈이 없습니다. 제가 먹을 거야? 아, 저 우리 둘 다. 아, 둘이 하나씩 먹어, 먹어. 제가 먹고 계산하자. 일단 먹어, 일단 먹어. 국물 먹어도 돼요? 응. 제가 국물 뜨거워. 조심해. 네. 그냥 꼬마들하고 친해요. 엄마들하고 친하고 다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제 장사 노하우가 더 됐을 수도 있어.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돈을 어제도 지금 5만 원 맡겨놓고 갔는데 몇만 원씩 맡겨놓고 이렇게 여기 와서 애들 먹게 해주고 저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100여 명의 동네 아이들 이름을 다 안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날이 쌀쌀해지면 아이들은 사장님의 붕어빵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하네요. 일단 추억이 있는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쉽게 붕어빵을 떠올리는 것 같고 아이들도 일단 맛이 좋으니까 종종 여기서 사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 아, 못 왔어. 어떻게? 어떻게 했어? 잘했어?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안녕하세요. 언니 나 팥 두 개만. 오늘 붕어집 안 해가지고 두 개만 먹어야 되겠다. 제가 붕어빵 좋아하는데요. 어느 날 와서 먹어봤는데 진짜 여기 동네 어디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오게 됐어요. 지나가다 들리고 퇴근할 때마다 퇴근할 때 들리는데 좀 일찍 와야지 저기 하니까 언니가 워낙에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언니 안녕 갈게요. 어서 가.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아 제가 이거 장사를 하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이거를 제가 좀 어떻게 갚을까 생각을 항상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어서 오세요. 가을이면 더 생각나는 김밥, 떡볶이, 붕어빵. 맛도 맛이지만 가을 정취에 옛 추억이 떠올라 사람들의 발길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닐까요? 정감 있고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는 우리 동네 사랑방. 가을에는 역시 내 사랑 김떡뿡이네요. 푸른 하늘이 여행을 부르고 선선한 날씨에 설렘을 찾게 되는 요즘. 같은 곳을 바라보며 단란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어느 부부의 일상을 따라가 봅니다. 부부를 찾아간 곳은 충북 증평군. 간판을 만드는 상가인데요. 평일 낮 시간인데 굉장히 조용하네요. 한창 일할 시간에 다들 어디 계신 거죠? 지금 여기는 5.1km, 아까 2.7km에서 5.1km. 여기가 이제 7.8km. 사장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아, 지금 일하시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내일 대회가 있어가지고요. 네. 물론 그 우리 사전 답사도 했지만은 이 컴퓨터에 있는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일단 빼가지고 일단. 컴퓨터로 지도까지 펼치고 복습까지 할 정도의 열이 쉽지 않은데요. 어떤 대회길래 생업도 뒤로 미루고 준비 중인 건지 궁금하네요. 전국 산악 자전거 대회가 내일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점검도 하고 헬멧도 어디 뭐 안 좋은 데가 있나 이런 것도 확인도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혼자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와이프랑 같이 나가야죠. 내일 아내도 같이 나갑니다. 저도 같이 가요. 부부가 함께 출전하는군요. 멋진데요. 그러고 보니 사무실 곳곳에서 그동안 산악 자전거 대회에 출전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부부가 같은 취미 생활을 하기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동안의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어떤 가장 이렇게 TV를 하시게 되셨는지.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혈압도 많이 높아져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할까 고민하는 중에 주변에서 자전거를 갖다가 권유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어떤 걸로 할까 그러다가 사이클 같은 경우는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무리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편안하게 탈 수 있는 MTB를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같이 하시면 어떤 점이 좋으신 것 같으세요? 부부의 정이 돈독해지죠. 달리다 보면 그런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되고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산악자전거. 기록보다는 완주를 목표로 부부는 동호회 활동도 함께하며 산악자전거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기분 좋죠. 제가 잘 모르니까 잘 봐줘요. 뭐 저뿐만 아니고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다치지 않고, 제일 우선이 다치지 않고 그리고 무사히 완주하는 게 저희도 목표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북적이기 시작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모여든 사람들 대부분이 평범하지 않은데요. 1인 1자전거는 기본이고 뭔가 비장함마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부부를 만났습니다. 네, 증평 인삼 MBC 충북 전국 산악 자전거 대회가 있어가지고요. 거기 이제 동호회원들하고 같이 출전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김아영 씨와 홍석화 씨 부부가 동반 출전하는 산악 자전거 대회장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던 대회들이 기지개를 펴면서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인삼골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MTB 동호인들이 한 500명 정도가 참가하셔가지고 기량을 지금 뽐내고 있는데요. 또 증평에는 자구산 산악 자전거 대회 코스가 전국적으로 유명하거든요. 회원님들 많이들 찾아오셔가지고 증평 자구산에서 마음껏 건강한 라이딩을 즐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타기 딱 좋은 가을철. 산악 자전거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이맘때가 그야말로 천국이나 다름없는데요. 좋죠. 이게 운동을 한다는 게 이게 젊음이 살아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라이딩을 하는 거니까 안전 라이딩이 최우선이죠.
서로를 응원하면서 안전하게 완주하길 빌어주며 떨리는 마음을 안고 배번호를 붙여줍니다. 그나저나 지금 심정이 어떨까 궁금하네요. 별로 준비는 잘 못한 것 같은데요. 처음 들어가는 코스도 있고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한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흥분도 되고 어젯밤에 잠도 잘 설칠 만큼 오늘 흥분되고 그러는데 진짜 안전하게 완주해가지고서 멋진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내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떨지 말고 여보 떨지 말고 화이팅! 잘하자! 잠깐! 잠깐! 드디어 출발! 이번 산악자전거대회는 출발점에서 좌구산까지 40km를 돌아오는 코스인데요. 개인전과 전기자전거 종목인 이바이크로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개인전은 중급, 초급 등 19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는데요. 18km 길이의 좌구산 산악자전거 코스를 달리는 참가자들. 인간 한계를 도전하는 의지 앞에 난적을 만났습니다. 턱 밑까지 차오르는 숨과 속절없이 내리는 비까지. 완주가 가능할까 싶은데요.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산악자전거의 매력이라니 나를 뛰어넘는 인고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아, 죽을 것 같습니다.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 도시로 선정된 증평군은 괴산에서 청주, 청주에서 세종을 잇는 109간의 5천 자전거길 중심에 있는데요. 자전거 마니아라면 필수로 찾는 코스라고 하네요. 어느덧 대회 막바지! 참가자들이 하나 둘 도착 지점을 통과합니다. 모두 가족 같은 마음으로 반겨주는데요. 어머나, 수고 많으셨어요. 미끄러워, 저 코너에서 미끄러워. 완주하셨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너무 좋죠. 처음으로 이렇게 대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참 부담스럽고 출발 때 좀 긴장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연습한 거는 결과 잘 나오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예, 예, 조금 오바 조금 했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 고생했다고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역시 가르친 보람이 있어요. 있을 겁니다. 열심히 잘 했거든요. 까진 건 없는 것 같은데. 다정한 부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가족, 바로 딸 소리입니다. 굳은 날씨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줬는데요. 정말 대단하고 박수 쳐주고 싶어요. 기록보다 안전하게 완주하길 바랐던 마음 그대로 동호회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완주를 마쳤습니다. 힘은 들어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우리 또 동호인들끼리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진짜 우리 일하면서 최고입니다. 힐링이 아주 최고예요.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전등발끈 회원님들 완주해서 꼴이나 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이제 그 가서 옷들 갈아입으시고 그리고 식사하시고 이따 저녁에 우리 또 모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같이 운동하면서 더 좋고 더 우리 다정한 우리 사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네. 그리고 조금 넘어졌는데 많이 안 다쳤길 바라요. 네. 앞으로 계속 건강 유지하면서 같이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죠. 김하영, 홍석하 부부는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을 때 비로소 부부의 시선을 한 곳으로 맞췄습니다.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 시간이 더 행복할 부부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행복하세요. 산악자전거 타는 모습만 봐도 그 에너지가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더욱이 부부가 함께 타는 모습이 참 멋진데요. 이렇게 취미를 함께 하다 보니까 건강도 챙기고 또 부부의 정도 더 돈독해질 것 같습니다. 산악자전거를 사랑한 부부,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